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우리 Happy birthday to you. 잼잼이네가 누굴 만나러 왔나 봐요? 오늘 진짜 멋진 삼촌 만날 거예요. 잼잼아, 근데 삼촌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대한민국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잼잼아, 안녕. 오, 안녕하세요. 누구요? 안녕. 야, 이분 너무 완벽해서 대한민국 남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분입니다. 결혼 15년 차지만 아직도 신혼같이 달달한 대한민국 인꼬 천정혜영 부부인데요. 너 그쪽 떠날 수 없어. 육아의 신이에요 저분이.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진짜 완벽한 슈퍼맨입니다. 손에다 여기다 가까이 와서 부딪혀야지. 저렇게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아이와 얘기하는 거 좀 보세요. 우와. 엄청난데? 한 번만 더 해볼까, 김재민? 우와! 잼잼이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언맨이 셀 수가 있지?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힘들어하게 만든 삼촌이야.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요. 달력을 찍기로 했어요. 근데 그 수익금이 모이면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좀 기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선배님이 기부 천사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잘 찾아가셨네. 방법. 그걸 좀 알려주시면 같은 또래 아이들 네. 도와주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어린이 재활병원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여기서 재활 치료 받고 사회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럼 수익금의 뭐 금액을 떠나서 너무 큰 도움이지 뭐. 금액이 상관없이.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아가는 거잖아. 저거는 잼잼이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잼잼이가 해봐. 똑똑. 똑똑 들어가도 돼요? 친구들 만나러 직접 병원에 왔구나. 안녕하세요. 언니. 귀여워. 역시 잼잼이는 사랑이 넘쳐요. 네? 잡았다. 부끄러워. 내 손 잡고. 한 발짝 혹시? 한 발. 아이고. 몇 살이에요? 4살. 4살. 아우 잘 만든다. 아이스크림 엄청 잘 만든다, 주민이. 잼잼아. 응? 오. 잼잼이한테 선물도 주고.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 언니 것도 바로 이렇게 주는구나. 엄청 친해지네. 아, 저기서 서로 아이스크림을 지금 엄청 많이 만들어서 서로 주고 있어. 어우, 착해.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려서부터 자꾸 보고 같이 어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편견을 없애는. 맞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야. 아, 근데 진짜 주은이 보니까 이렇게 막 저희가 더 달력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보탬이 좀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6주년 특집! 한마음 한뜻으로 만드는 특별한 2020년 달력! 껴갑시다. 자, 껴갑시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 아이들의 좌충우돌 달력 촬영기. 지금 시작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303화. 네가 웃어야 세상이 예쁘다.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햇살 가득한 어느 날 예쁜 꽃들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 딱 좋은 수목원을 찾은 가족은 누굴까요? 와우. 오, 어벤져스구나. 오늘 친구들 많이 올 거야, 윌리엄. 친구?
초보를 만나는 날이구나. 우와. 오늘. 그치. 와. 야, 너도 좋아해? 여기 꽃 진짜 많네. 또 꽃이고 여기도 꽃이고 다 꽃. 꽃집이지 응? 꽃집. 뭘 발견했어요 지금? 뭘 본 거야? 어, 뭘 본 거니? 떨어졌어. 이거 누구 소지? 글쎄, 죽고 싶은 사람 누구야? 아감태 뽑아 콜라. 안 돼. 아이고야. 아, 민망해. 나 이거 친구 쓸 거야. 어, 그래, 가자. 친구도 많을 거야, 오늘. 와! 야야야야야! 랄랄랄랄라. 벤틀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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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와! 넘어에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멋진 대정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빠, 친구들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네. 아빠, 사연 왜 잘랐어? 어디 잘렸어? 아, 조각상! 조각상이야! 옷 안 입었는데? 아빠 옷 벗어. 괜찮아. 이거 다 예술이야, 윌리엄 예술. 앉으세요. 앉으세요. 꽃 같으니까 좋아. 온다, 온다, 온다. 오, 누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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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누구지? 윌리엄! 아, 라원이네! 친구들한테 안녕 하면 돼. 안녕. 안녕하세요. 어, 벤틀리다. 벤틀리. 안녕. 안녕. 인사성도 해봐요. 아, 오늘 두 가족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안녕. 안녕. 아, 그래서 라온이가 약간 조금 잘생긴 남자가 너무 부끄러워해. 나 이거 잘 맞다. 꽃도 묻고 싶고. 응? 밴드 뭐를 준비를 했는데? 엄마, 이 난감한 상황. 어, 그래. 어머나, 떨어졌어. 여기는 라인이야, 라인. 어머, 좀 그래. 어머.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말해. 라온은 이름이 뭐야? 라온아, 네 이름이 라온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그랬어. 이거 하나 윌리엄 줘. 윌리엄 줘. 있을 거야. 돈 줄 때 바로 받아야 돼. 빨리 넣어야 돼. 그치? 오, 그러면 안 잊어버리지. 라온아, 가자. 라온아, 윌리엄이랑 친해져서 와야 돼. 라온아, 너는 뭐 먹고 싶어? 난 수박. 손을 꼭 잡고 있네요. 나는 멜론. 내가 다 사볼게, 멜론. 멋있다. 나 보들갑이 먹어봤어. 이게 뭐야? 고기야? 생선이야? 나는 생선이랑 닭이랑 먹어봤는데 가시 빼고 먹었는데 나는 가시 안 뱉어고 가시도 먹었어. 근데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아이스크림 뭐야기? 아이스크림 판다. 어딘가 얼른 먹으러 가자. 라온아, 나 따라와. 라온아, 너는 뭐 먹고 싶어? 망고만 먹고 싶어. 망고 맛이랑 그리고 딸기 맛이랑 맛있게 부탁합니다. 7,000원입니다. 이거 돈이 모자라네. 윌리엄 돈 내야지. 그렇지. 뭐야? 라온아, 너 뭐 먹고 싶어? 다 사줄게. 아이고. 어떡해? 다 사줄게. 나 멋있는 곳이.
나 돈 없는데 망고 하나 주세요. 망고 한 줄이 나왔어요. 망고 하나. 맛있나 혹시? 망고는 나나 혹시? 아, 왜 나 혹시 망고 못해 미안해. 나? 엄마가 내손 잡아. 우리 친해진 것 같아. 어, 오빠야, 오빠. 벤틀리 오빠야, 벤틀리 오빠. 라임이는 아직 말을 못해. 아가라서. 라임이 지금 몇 개월이야? 그 10개월인데. 아, 이때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아니, 또 아들들이라. 아유. 뭐, 와일드. 가만, 잊지도 않고. 아들들은 움직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스케일 크고 목소리 크고. 라임이 일어난다. 벤, 라임이 일어난다. 오, 오 라임이. 슈돌이 막내네. 잠깐만 있어봐. 쌤, 내가 돗자리 갖고 올게. 돗자리.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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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딸 아빠도 잘 어울리는데 왠지 딸은,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딸은 진짜 늘 원했어. 우리 라임아 이쁘니 이쁘니 어 막나니 얘는 막나니 여기 이쁘니 어, 라임이를 남겨 라임을 잘 살렸는데요. 어. 아이고 아이고 오 마이 갓. 어. 저 라임이 건데 어 많이 남았어. 괜찮아. 아이고 그걸 따르는 거 얘는 뭐 덜 씹어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돌도 씹어먹어, 벤틀리? 응! 응이래. 안 먹는 거 없어요, 얘. 신났는데, 지금 짝짝꿍하고? 라임아, 우리 잠깐 내려가 볼까? 신발, 어이, 신 너무 웃긴다. 아가도? 어머나 양말도 벗겨줘. 어. 답답할까봐 벗겨주는 거 봐요. 아가 더울까봐? 잘했어. 아가 먹여주려고 동생 참 잘 챙깁니다. 아 한 입 먹고 주는구나. 이 친구가 밀당 너무 잘해. 내가. 저기 다 들어가요? 제가 먹는 거는 뭐 대단합니다. 만세는 왜 해? 만세! 친구야! 어? 어? 또 다른 친구 같은데요? 어? 뺀 친구 같다. 어, 안녕하세요. 친구야, 친구! 아, 안녕하세요, 일로네. 젠젠아, 리키마틴 삼촌. 젠젠, 리키마틴 알아? 아빠 친구. 안녕. 와. 삼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눈이 너무 예쁘다. 젠젠, 안녕. 아이고, 쑥스러워. 그러네. 친한 친구가 외국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한국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현아. 어, 벤틀리 갑자기 왜 연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일어났네. 이런 거. 아이쇼, 아이쇼. 친구야, 친구, 동갑이야. 아 좋아, 아 좋아. 나 친구이다. 맞아, 친구야. 벤틀리 신발 안 신어? 얘는 벤틀리. 얘는 자연인이야, 자연인. 옷만 입히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신발 안 신어? 왜 신발 안 신어? 뭐한 거야? 신발 주자야. 신발 어디 있어? 너 신발 신을래? 신발 신겨줄 거야? 벤틀까지 앉아, 앉아. 오. 아, 아니 친구가 신으라고 하니까 신네.
좀 해봐요. 네, 맞아. 어머나! 뭐죠? 지금 이현이 뭐야? 해! 나는 짜증이야. 눈은 고치가. 땡! 짜증이다! 나는 짜증나다! 잼잼이는 벤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땡! 지우가 안돼. 막나니. 아이고 진짜 벤틀리스럽네요. 아, 이게 뭐야? 장수하야지. 뱅도. 언제 가요? 오 마이 갓. 어머. 오 마이 갓.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었어? 친구? 나 보여 왔나 혹시? 어 라온이 왔다. 너 이름이 뭐야? 땡땡이야. 빨리 짜자 좋아요. 아 진짜 친화력이 잼잼이가 너무 좋다. 우리 짜자 가자. 우리 어머, 우리 라온이. 라온이도 갔다 올래? 아. 윌리엄한테 갔다 와. 윌리엄! 윌리엄! 여봐! 그러지 마. 네. 아까 뭐 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 좀. 아. 물을 밖으로 보내나니. 아이고 아이고. 나 다 젖었다. 아빠, 진짜 많이 쏟아부었다가가. 너 다 젖었어? 봐봐. 원석이도 홀딱 젖어서 나타나셨어요? 아니 벤틀리가 옷 젖이게 했어. 어.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는 거는 친구밖에 없어요. 어, 걷어주는 거예요? 잼잼이가 무지하게 친구네. 그러니까요. 구독! 잘 찍어요. 이게 말이야. 너 샤워하고 왔니? 건우 나은이가 없으니까 아쉽네. 어? 나은이 안 와요? 아, 주가 오늘 뭐 그 경기 있다고 하는데. 아, 경기가 오늘... 있을 때. 마음만은 함께하는 걸로. 그래요. 건나 파블리 잠시 후에 만나요. 우리 오늘 달력 만들기로 했잖아요. 오늘 사진 작가를 제가 제 친구를. 아 친구가 사진을 해? 아 친구요?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라. 일단 힌트 드릴까요? 우리나라의 3대 도둑입니다. 대표 도둑. 간장게장! 아! 아, 형. 아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장게장이 달력을 찍을 수는 없잖아. 자, 두 번째 힌트.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인데 3대 도둑이라고? 마지막 힌트? 이니셜 알려드릴게요. 이니셜은 JH. JH? JH? 주호. 비가 이번에 출제? 비 이번에 출제 났지, 맞아. 그러니까. 지훈인데? 어, 맞다! 어? 상황은 맞네. 김태희 씨랑 결혼하면서 도둑이라고 막 이번에 또 둘째 딸 낳고 이니셜도 지훈이고. 와! 엄청난 친구. 깜짝 놀랄 거야, 근데 진짜 딱 보면. 내 친구? 친구야! 바바 친구야! 바바 친구야! 친구야! 어딨어, 어딨어? 아, 친구 온다. 친구 온다. 궁금하다, 진짜. 정말 B씨? 나오네. 아, 오셨어요! 오, 맞나 봐. 야! 우리 친구! 아! 아시죠, 형님? 우리 배우, 아~ 연정우 씨. 안녕하세요. 아, 진짜 도둑이에요. 연정우 씨! 진짜 도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배우 연정우이 아닌 사진작가 연정우으로 찾아뵌 연정우입니다.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2005년 4월 한가인 씨와의 결혼. 당시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을 사며 세기의 부부가 탄생했었는데요. 지금은 4살 첫째 딸 그리고 5개월 된 막내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재산 경력까지 있는 실력파 포토그래퍼로 유명하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팀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 사진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좋은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이들 찍는 비결? 그냥 놀게 두면서 그게 정말 찰나이기 때문에 단체 사진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정도면 다. 오, 자신감 넘치시는데요? 대한민국 3대 도둑이잖아요. 연정훈, 도경환. 무슨 소리예요? 차세찌. 무슨 소리예요? 차세찌. 어? 아, 좋네. 그러나 잠시 후 펼쳐질 연작가의 미래. 웃어보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이게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되는 대로 찍어야 돼. 아, 괜찮아요. 맞습니다. 하나, 둘. 아이고, 그 자신감 어디 갔어요? 반갑습니다. 전 뵙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요청을 이렇게 받아주세요. 근데 아이들도 뭔가 비주얼적으로 좀 다른 삼촌이 나타나니까 잘생긴 걸 알아요. 눈을 못 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라. 아이 한 명 한 명 다 저렇게 인사하고 자상하시다. 좀 맛있네. 우와, 그렇지. 그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공모전 같은 데서 대상 받은 경력도 있고. 아, 그러면 완전히 그러니까 전문가. 프로예요, 프로. 아,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혹시 말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은 사진 찍은 경험도 있어요? 젊은 친구? 젊은 친구들이 얘네들 말하는 거야? 너무 젊다. 사실 뭐 예쁜 아이의 사진을 남기고 싶은 건 모두 부모의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빠의 마음으로 찍는 거네. 그렇지, 아빠의 마음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한가인 씨께서 가끔 이렇게 보시나 모르겠네. 슈돌을? 어, 슈돌 봐? 궁금해요. 봤지? 아, 뭐, 아, 그러니까 이름 다 알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뭐 사진작가의 그런 일도 좋은데 슈돌은 어때? 여긴다네, 저긴다. 딱 좋다. 아니, 그냥 슬쩍 한번. 나중에. 나중에. 여긴다야. 죄송하지만 자기 애들은 좀 컨트롤하면 안 될 겁니까? 아, 예, 예, 예. 예. 근데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얼마나 신나겠어요. 산책도 하러 가자요. 이런 상황이 좀 요런 상황인데. 멘탈이. 괜찮겠지?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주자면 최소한 한 명은 많이 못 움직여요. 보정. 아, 한 명은 많이 못 움직여요. 한 명.
아, 이번에 컨셉은 이제 인생을 담음으로써 이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유치원을 갔다 학교를 가고 또 자신의 이제 꿈을 이루는 모습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돼서 또 하나의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서.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어머, 뭐야? 누구예요? 안녕. 자, 처음으로 산신의 주인공 윌리엄하고. 아, 예쁘라. 나훈이 엄청 예쁘네. 아, 쑥스러운가 봐요. 그렇죠. 걸음 자체가. 사진 찍으러 갑시다, 삼촌이랑. 나훈이도 가자. 자, 나훈이도 가자. 야, 결혼 컨셉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결혼이 뭐예요? 결혼 모르지. 결혼은 평생 산다고 약속을 한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삼촌은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한 14년이 넘었네요. 삼촌도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어때요? 결혼하고 싶어요? 네. 아, 진짜요? 원래 새 신부는 부끄러운 법이라 말을 잘 못해요. 네. 오케이? 네. 아, 귀여워. 사진 찍죠.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라원이 먼저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 라원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만 서주세요. 우리 공주님 하자. 아하하하. 웃어보세요. 라원아, 무슨 일 있어? 눈이 촉촉해. 아, 저 표정이. 봐, 이거 되게 비련의 주인공 같은데 이거 안 되는데. 행복하다라는 컨셉보다 라온이는 지금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비장해 보여. 아, 아빠가 지금 속이 터져가겠죠 옆에서. 어? 오 마이 갓. 갑자기 윌리엄이. 윌리엄이야. 기분 풀어주러. 자, 신랑이 옆에 왔어요. 왠지 라온이가 미소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연사! 쟤 윌리엄 너무 멋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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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뭐야? 윌리엄 덕분에 세상 행복한 결혼식 사진이 완성됐네요. 아, 된 것 같아. 자, 다음. 결혼식에 이어 이번엔 윌리엄과 라온이가 쌍둥이 엄마 아빠가 됐는데요. 라온이가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응! 아이, 귀여워요. 라온아, 라온아, 삼촌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아, 좋아요. 라온이 여보. 라온이 여보. 라온이 여보. 여기 아~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모두 다 손에 앉았고. 웃었어. 오케이. 야, 이거 윌리엄이 큰 역할 했다. 참 진짜 예쁘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윌리엄 어디 연습하고 왔나?
라임이도 들어왔네? 그치, 라임이도 찍어야지. 윌리엄이 지금 이게 이제 처제 아니야, 처제? 처제 사랑이 넘치네. 하나, 둘, 셋. 영상 주세요. 앞에 봐야지, 라임이. 오, 우와. 찍을 때도 이거 앞을 보네. 비카부. 어우, 라온이 이제 아주 활짝 웃네요. 아이, 잘한다. 자, 여기 보세요. 어우, 예뻐. 당신 보세요. 꽃받침. 윌리엄, 여자친구 없나? 라온아, 남자친구가 보고 있어. 아우, 예뻐. 성공적인 달력 촬영이 진행될 무렵 대구에서는 성공적인 응원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요. 열정 가득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범나블리의 이야기 잠시 후 공개됩니다.